국내 최초 발달 장애인 극단 라하프가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뮤지컬 공연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무대의 완성도는 여느 공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입니다. 극단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무대가 부족한 현실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극단인 라하프가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창단된 라하프는 비상하다는 뜻의 히브리어로 뮤지컬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며 꿈을 펼쳐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리머스는 딸의 발달장애 판정에 괴로워하는 아빠가 꿈속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딸의 장애를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라하프 김재은 단장은 주인공이 장애를 가진 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장애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이야기라며 이번 작품을 장애인의 공연이 아니라 일반 뮤지컬 작품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느껴져 극단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춤과 노래, 연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일을 잘하지 못해요. 근데 춤과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또 지속 가능한 그 일자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김 단장은 발달 장애인이 뮤지컬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사회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을 만들고자 한다며 사회가 이들의 공연을 보고 감동하는 것만으로도 발달 장애인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연습이 처음에는 좀 많이 버겁고 힘들지만 이제 외부 배우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기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또 서로 친해지면서 이제 또 연습하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뮤지컬에.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 연습할 때처럼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뮤지컬이 되게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25만 명이 넘습니다. 장애 유형별로도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재은 단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발달장애인들도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우헌나입니다.